라이브 합니까? 설마 피썰기 가야겠다. 방원기 라이브로 이 피곤한 모습. 방원기 라이브로 피곤 없앤다. 개이득이다. 좋고요. 강원기, 강원기. 설마 이거 불꽃 상자 쿠폰? 설마? 설마 이거 갑자기 급성비 20개? 설마? 설마 메이플의 의도 발생? 6차 전직 발표? 아, 20개는 좀 그런가? 이거 라이브 방송이 우리 먼치 방송에서 보시면 되지. 이거 설마, 이거 설마, 극성비 50개. 이거 설마 짐 알파벳 상 40개. 이거 설마 큰 거 오나? 300렙 하이퍼 버딩 가나요?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방송을 하는 건 아니겠나. 이, 딱 이름 봐봐. 방원기 총괄 디렉터라고 이름까지 적어놨으니 이거 큰 거 온다. 온다. 개 큰 거 온다.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개 큰 거 온다. 알파벳 상한선 나온다. 개 큰 거 온다. 온다. 5초 남았다. 온다. 추석 때 이제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네, 뭐 기다리면서 채팅창 왔는데 네, 모두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알파벳 불꽃사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을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의도한 확률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더 변경을 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번에 처음 진행한 거다 보니까 사실 뭐 평균적으로는 뭐 의도한 대로 잘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뭐 용사님들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편차라는 부분들 확률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종료 후에 그런 편차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편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종료하고 나서 이제 그걸 분석해서 다음번 이벤트를 할 때 그런 확률적인 편차에 대해서 좀 개선된 부분들을 다음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도록 네, 좀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아,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더벤티 이제 제휴한 네, 광고까지 아하 광고까지 아까 이전에 마비동이 방송 갔다가 네, 불닭볶음면 두 개를 먹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광고까지 조금 토막이긴 했었는데 먹으니까 좀 달달하게 맛있긴 하네요. 앞 광고인가 이거는 뭐지? 한다고 하시는데 추석 음식 중에서는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자꾸 유도하는구만. 아 극성비는 안 돼요. 극성비는 이번에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귀엽기네. 이번 여름방학 극성비 4개 풀리고 귀엽기네. 극성비 기대하지 마세요. 극성비 오늘 뿌리지 않습니다. 갈비찜 얘기가 많네요. 추석 때 갈비찜 많이 드세요? 아, 갈비찜 많이 드시구나. 그래서 오늘은 갈비찜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하는 건가요? 네, 사실 오늘 방송은 네, 추석 기념으로 이제 추석 음식을 한번 같이 먹어볼까 해서 네, 방송을 켜봤고요. 추석 기념 음악 어떤 음악이 잘 어울릴까요? 갈비찜에 어울리는 음악. 음악을 BGM 월드컵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BGM 이상형 월드컵. BGM 이상형 월드컵을 제가 하면서 한번 갈비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강부터. 저 이거 봐야 되나요, 근데?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저 이거 봐야 되나요? 이거 한양방송하고 이거 라이벌 고도 같은데 이거 지금 장난 아닌데 손은 눈보다 빠르다. 하지만 먼치는 열심히 사냥은 하고 있지. 잘 보네 꾸만기를. 깜짝 놀랐네. 슬립보드는 네. 아 금본. 잘 보냈구만. 네. 사실 저도 취향이 슬리피우드랑 에레브 레인드롭 플라워즈 상관이 있는데
무원경 큰 거 온다. 어, 아니 내 캠을 치워놔야 되겠구만. 옆에 같이 있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야겠다. 14년에 나왔죠. 네, 명절 음식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다이어트랑은 상관없습니다. 어, 이게 뭔 소리고. 여기 갈비찜을 제가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발라도 잘 발려져요. 되게 맛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명절 좋아하는 음식이요. 나는 동그랑땡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야, 이 정도 속도면은 이거 몇 시간 하겠는데 언제 끝나냐? BGM을 했다는 것은 이거 마지막에 큰 BGM이 하나 터질 것 같은데. 16강에서 아무리 빨리 해도 1분이라고 하면 16분. 2시간짜리구만 이거. 아, 한 10시 반까지는 하겠구만.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눈물이 나도구나. 웅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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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었어요 이제. 아니 저 안에 있는 걸 벌써 다 먹었다고? 그만 아니, 먹은 거 아니라 다 먹었어요. 네. 벌써 다 먹었다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분명히 꽉 차 있었.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1인분 양은. 소중대에서 대짜 시켰었습니다. 아니 대짜를 벌써 다 먹었다고? 어 세상에 이럴 수가. 근데 양이 많아 보이더라. 아, 직원들 냉면 사러. 와 레일레드 우승이다. 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끝났고 BGM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큰 거 온다. 온다. 드디어 온다. 오늘도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댓글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해요. 2022분의 용사님을 추첨해가지고 네, 2만 넥슨 캐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니 갑자기 방종은 방종이 되냐? 아 신기하다.